단체가 경안 학원의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영권 논쟁 10년 만에 학교 운영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.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. 대구 경북 지역 22개 대학은 신입생의 80.5%인 2만 8천여 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. 대성 청정 에너지가 경북 북부 지역에 공급 중인 도시가스 요금이 2년 연속 인하됩니다. 가스 공급 비용을 부풀려 챙긴 부당 이득에 대한 소비자 환원 조치입니다.